짱구들 안녕. 자, 삼각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하도록 할게. 자, 사인 파이 x는 3분의 1x. 요렇게 이제 하고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일단 얘 먼저 그려야 되겠지? 자, 2 파이 x가 2일 때2 파이 되니까. 그지? 주기가 뭐가 되니? 주기가 2가 되지. 2 파이에서 파이 나눠도 2가 되고. 그지? 아하. 사인 파이 x. 뭐 사인 파이 x 자 주기가 이래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뭐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다음 뭐 그냥 1 이렇게 하면 자 사인 그래프는 어쨌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주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거지. 자, 뭐. 알겠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거라는 거지. 자, 됐지? 주기가 이래잖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y는 3분의 1x는, 자, 이런 거 그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3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넣으면 1 되느냐가 중요해. 왜? 얘 최고값이 1이기 때문에, 뭐 넣으면 1 돼? 3 넣으면 1 돼, 얘들아. 3 넣으면 1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된다는 이게 핵심인 거야.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된다는 게.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이걸 잘 이어주면 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쫙. 그럼 닿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쫙.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1이 되느냐. 왜? 얘 최대 맥시멈이 1이니까 그래. 얘는 y는 3분의 1x잖아. 실근의 개수. 교점 x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뭐,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핵심은 3,1, 마이너스 3,1을 지난다는 게 핵심이야, 원점하고. 자, 숫자 바꾸기 하도록 할게. 자, y는 코사인 2x 그리고, y는 3파이분의 1x 그리고, 이거는 모르면 풀기 힘드니까 좀 별표 쳐놔야 될것 같아. 자, 볼게. 그다음에 쭉 일단 하나 놓고 자뭐1 마이너스 1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 2파이 3파이 뭐 4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4파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파이에서 1을 하면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주기가 파이라고 그지? 주기가 파이니까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뭐 요런 식으로 간다고. 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쭉쭉 더 나갈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핵심도 아까처럼 3파이 넣었을 때1 지나가는 거. 3파이 됐을 때 이게 어렵다고 얘들아. 이게 지나갈 때1 지나간다.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얘가 요렇게 지나갈 때요 통과한다니까. 얘들아. 이갈 때, 아, 이거 말로 표현하기 뭐해.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이를 지나갈 때. 이럴 때,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건 한번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 느낌이 잘안 오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파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또 얘를 쭉 있는 거지, 뭐. 요렇게 된 거지. 이게 핵심이 항상. 3파이 넣고 마이너스 3파이 넣는 거. 그럼 자, 교점이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네. 답은 13개야. 자,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두자. 요 꼭대기 지나갈 때, 완전히 1 지나갈 때두점 통과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는 수밖에 없다. 자, 표현 바꾸기 그려볼게. 자, 3 코사인 파이 x하고 사인 3분의 이거니까. 자, 얘는 최대 최소가 3이고, 얘 주기가 2파이에서 파이를 나누니까 주기가 2네. 그 다음 얘는 주기가, 얘가 2파이가 되려면 6이 되면 되겠니? 얘는 주기가 6이야. 항상 곱해갖고 2파이 되는 거야. 또는 나눠보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나누면 파이분의 3을 곱한 거니까 6이 나와. 알겠지? 자, 그럼 해보면 되지. 어렵지 않아. 제대로만 그려주면. 그래서 뭐 여기 0이고. 자, 쪼개볼까? 1 2, 3, 요렇게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렇게 쪼개자고. 그 다음에 이제 7이잖아, 주기가. 1, 2, 3, 4, 5, 6, 7, 뭐, 요 정도만 할까? 1, 2, 3, 4, 5, 6, 7, 뭐, 한8 정도까지만 해놔볼까? 0에서 7까지라니까. 근데 주기가 2래잖아. 주기가 2래잖아. 그지? 주기가 2래잖아, 얘는. 요 안에서 뭘 그리라는 거지? 3 코사인 파이 x를 그리라는 거지. 뭐 아주 날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 아주 날씬한 그래퍼. 아주 날씬한 그래퍼가 되겠는데. 그지? 근데 7까지니까 딱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쟤는 주기가 6이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 거네.
주가 6이면 여기하고 여기 신경 써야 되겠네. 그치? 주기가 6이라니까. 그리고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박스 안에서 그려야지. 그지? 그래도 7까지니까. 요 박스 안에서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자, 이렇게 되겠지 뭐. 요렇게. 그지? 어쨌든 그 다음에 또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게 교점이니까, 실근의 개수니까. 어쨌든 뭐요 보이는 것만 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네. 알겠지? 답은 일곱 개가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 sin X는 1이니까 자, X가 0이 될 수는 없지. X는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자, sin X는 X분의 1로 해야지 뭐. 그럼 또 y는 sin x 그래야지 뭐. 알겠니? 뭐 대칭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자 우리 한쪽으로 조금 해서 하자. 알겠니? 대충을 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대칭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쪽만 그려서 우리 판단하자고. 자, sin x잖아. 그냥 1 이렇게 대충 하자. 마이너스 1 간격 뭐 맞추면 뭐하니? 주기 2파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리자고. 뭐니? 뭐 요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우리 어디까지야? 5파이까지니까 그래프는 어쨌든 여기까지. 그치? 주기는 2파이고 주기는 2파이고 됐니? 그 다음 이제 얘 이제 y는 x분의 1이잖아. 1일 때1 지나가잖아. 이 항상 1 지나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지? 얘가 2분의 파이야. 그러면 1은 여기서 지나가겠지. 알겠니? 1은 여기서 지나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이렇게 쭉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 그러면 요 개수가 몇개 나오니? 교점이. 지금 1,1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1일 때1 지나가는 거야. 잠시만. 1일 때. 1일 때1 지나가는 거야. 얘는 지금 2분의 파일 때1 지나가는 거잖아. 이 그래프는. 잠시만. 얘는. 그지? 1일 때 여기를 지나간다고. 그지? 그게 중요하다고. 얘는 지금 2분의 파일 때 1인데, 얘는 1일 때 1을 지나간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1일 때 1을 지나갔어. 그럼 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맞은편도 똑같이.
알겠니? 그래서 몇 개? 12개가 되겠다. 알겠지? 얘 기함수 원점 대칭. 얘도 뭐야?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큼 저쪽에도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12개. 됐니? 자, 개념 넓히기 3번 하도록 할게. 사인 2분의 파이 x, 얘는 자 4를 곱하면 2파이 되니까 주기가 4야. 알겠지? 4를 곱하면 2파이가 되니까. 그리고 2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 하면 또 4가 되고. 아, 주기가 4구나. 일단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볼까? 무식하게 한번 그려보자. 알겠지? 무식하게. 아주 무식하게 한번 그려보자. 무식하게. 다음에, 어휴. 자, 1, 마이너스 1. 1, 2, 3, 4, 5, 6, 7, 8, 9, 10. 사실 다안 그려줘도 되는데, 그냥 그려줄게. 어느 정도 예측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예측해갖고 푸는 게 좋을 거야. 됐니? 보이니? 여기 보여? 자, 이렇게 되어가 있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x잖아. 그치? 지금 주기가 여기라 했잖아. 4라고 했잖아. 그치? 4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 되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주기가 4 정도 되니까. 아이, 정말. 뭐, 한, 요 정도, 하나 놓고, 그리자고. 자, 그럼 또, 쪼개면 좀 더, 그리가 편하겠지? 안 그러면 막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자, 주기가 4야. 일단 요거는 잊지 말라고, 주기 4라는. 그래서, 요렇게 뭐니?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됐니? 자, 뭐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그거, 그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그지?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냥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야. 그 다음, 10분의 1x니까, 얘들아. 10일 때 뭘 지나간다고? 1이 지나가는 게 핵심이야.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게 핵심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쭉 끄면 돼, 그냥. 자, 쭉 끌게.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쭉 끌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 그냥 세모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라고. 실근의 수 11개. 모든 실근의 합? 자, 여기하고, 얘는 0이지. 얘는 0이고, 여기하고.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X좌표는 부호가 다른 거지. 또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지금 보면 보여? 알겠니? 얘랑 얘.
다음에 얘랑 얘. 그렇기 때문에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짝짓기가 싹 다 돼가 있다고, 교점들이. 그래서 얘는 0이고, 그 다음 모든 실근의 곱은 0이 있으니까 당연히 0이지. 그래서 11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